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그 장전이 많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1장, 2장은 약간 그 서론적인 또 상황 배경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빼곡 액기스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뭐 1장, 2장 가는데 뭐 그냥 그저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리시오. 물론 미리 앞당겨서 굉장히 그 내용적인 또 쟁점 또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 큐티가 꼭 무슨 공부하는 시간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따라 가려고 생각하는데 큐티가 또 하루 분량씩 훅훅 지나가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쪼개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저의 지금 고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심, 고민 이런 얘기 금치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중간에 지겹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무슨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성경 공부가 아니면서 매일의 양식과 큐티가 되면서 동시에 복음의 핵심의 깊이 우리가 또 공부하고 빠져들고 적용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제가 갈라디아서는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 그 의도가 성사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아침마다 왜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좋던데 네. 오케이. 웃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고요. 네. 우리 부목사님들이 따복따복 준비해서 하는 게 훨씬 낫던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성경 한 권을 정성껏 하고서 그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고 시들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 나눈 것들을 쭉 읽어보거든요. 중간에 그냥 시들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큐티지 뭐 에스더나 갈라디아서나 그건 아니죠. 에스더나 갈라디아서는 아닙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말씀은 예 14년 후에 벌써 14년이 지났군요. 우리가 자기의 삶에서는 정말 하루가 굉장히 긴데 옆에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 금방이죠. 아기가 벌써 학교 들어갔어요. 키우는 사람은 섭섭하죠. 얼마나 기다려서 지금 들어간 건데 벌써 들어갔냐니요. 옆에서 보면 훌쩍이고 10년이 금방입니다. 10년 전인데 그대로시네요. 그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나 10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그런 거죠. 사도행전의 내막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은 제1차 전도여행이고요. 그리고 16장은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모두 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는 곳인데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가 계시를 따라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오차 없는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오차가 없다는 건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힘들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럼 뭐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기차 시간표처럼 딱딱딱딱 미리 나오고 6개월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하는 법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야맘이고 그 다음에 우연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인격적이라는 의미죠. 합은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유동적이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고 온전해야만 된다는 인격적인 것은 불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적이죠. 반응이 적다면 주는 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그래서 더 많이 주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해야 열매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갈수록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간다는 것,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사환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위하여 받을 권한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고 왜 갔는지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자꾸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볼 때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정, 그가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겪고 경험한 그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체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기회를 주신 거죠. 그는 특별한 사람이죠. 마치 혈관이 투명하게 드러나서 자기는 자기 혈관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정지 화면이나 아니면 초고속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을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는지를 그가 다 하나하나 겪어본 것처럼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그런 거죠. 수학을 가르치는데 왜 이게 여기서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걸 다그쳐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삼수를 해본 사람이
과외를 잘하는 것처럼, 물론 재수 3세 때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재수 3세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왜 안 될까? 나는 왜 3년 만에 공부가 안 될까? 그래서 4년 만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5년 만에, 그거 모르죠. 재수 삼수가 뭔지. 예. 대학 가려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삼수째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게 안 됐구나. 예. 내가 몇 과목은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게 왜 관리가 안 됐나, 왜 이게 이 과목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게 잘 깨달아지면 이제 좋은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나 운동 프로 선수들도 최고의 스타였던 사람이 꼭 최고의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감독이 됐던 사람은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안 됐다고 다 좋은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잘 이 아치브가 아카이브가 잘 돼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잘 이제 이해가 된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정지화면처럼 천천히 흐르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한 저희가 모델 처치가 돼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모델 케이스가 되고 그리고 성장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우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유명한 요리 강습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 다 갖다가 내놓아서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는 재료가 조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보고요, 이건 저렇게 썰어보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모두 다 드러나는 실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왔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왜 가냐고 그래요. 오케이, 이 말에 대답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가니 단기 선교? 예.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 엄마에게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왜 그 돈 드리고 왜 바쁜 사람들 데려서 일주일간 가서 뭐 아프리카를 바꿔요? 그렇게 냉소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해요? 라고 물어보죠. 중요한 질문이죠. 단기 선교 왜 가죠? 우리는 아프리카를 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갈까? 단기 선교는 왜 갈까? 이제 아프리카는 저희들에게 상징성이지만, 그러지 않고 한국 같으면 동남아시아잖아요. 뭐 왜 가죠 단기 선교를?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백서가 되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백서를 만들자. 물론 함께 간 교역자들이 몸살을 했는데, 백서를 자세히 만들었나요? 우리 간 선교 대원들이 이제 또 팀을 짜서 만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백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 그게 잘 기록되고 잘 남아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할 텐데, 임상 보고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글쎄요,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나요? 우리는 마이너리티지만 그러나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텐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담아놨다.
제가 외장 하드 한 번, 컴퓨터 하드 한 번, 두 번이 날아가가지고 초기 전반 10년에 제가 열심히 모아놨던, 남들도 다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모았더라고요. 열심히 찍고 모으고 했던 게 날아갔어요. 원통에서 제가 정말 땅을 실패 날았는데, 제 성품이죠. 제가 용의 주도하지 못해서 보험을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다 들어놔야 되는데, 다 되려니 하고 아니하게 처신한 저의 게으름이죠. 또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데, 주여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복원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파일이 그렇잖아요. 수천 개 되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거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뭐 여름이었는데요. 그 잠실 어딘가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가는데 정말 보도블록을 치면서 울고 싶었어요. 제가 뭐 그 사진 하나에 뭐 대단한 게 있느냐고, 대단한 거 없어요. 없지만 그 하나하나가 역사이고 또 순간순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를 했던 거가 아쉽고 아까워서 그거 나중에 쳐다보면서 추억에 잠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것, 버릴 게 없이 산다는 것, 그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백신을 만들죠? 누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그 현미경 앞에 누구 다 그 앞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과를 내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아마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에게는 그 과정이 마치 정주화면처럼 흐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할레에 있는 동독 지역에 있는 독일의 지명 할레 도시 핸델 하우스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핸델이 살아온 삶의 길을 따라 이 집을 방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해지고 핸델이 살아온 삶의 그 시간별로 이렇게 방을 따라 복도를 따라 뭐 또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썼던 악보가 있고 핸델이 연주했던 악기가 있고 그리고 그가 썼던 메모가 있고요. 그 메모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메모를 보면 별게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왜 그게 유명해졌을까요? 그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길이 돼서 그는 결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때까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도 핸델의 악보 밑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SDG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악보의 밑에 항상 그걸 써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가 한 모든 것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마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회고록을 마지막에 쓸 때 그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를 따라 그가 살았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시를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뭐가 막 지나가고 뭐 왜 이래 하나님이야? 그거가 계시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큼 감도가 예민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공과 실패가 없단다, 높낮이가 없단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스토리를 써가시고 나는 그 도구가 되는 거란다. 그 얘기를 1장 2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 있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저는 안 보이고 이 지도만 보일 텐데 저를 안 봐도 되죠. 이게 어디냐면 2차 전도여행입니다.
네, 이거는 1차 전도여행 때고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죠? 예.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살라미스로 배 타고 가고,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그려지고 있네요. 살라미스로 가서 거기서 걸어가지고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에서 바보로 가고요. 예. 바보는 그냥 지명이 바본 거예요. 예. 그리고 배를 타고 예. 버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이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마도 풍토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라는 게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폭풍우가 치는 것도 뭐냐면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천체 기상의 물리 이 인과관계를 다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와 같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와 같다. 그게 우연이나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감동을 갖게 되고요. 어떤 사람의 전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갖게 돼요. 트루 베이스드 스토리. 요즘 영화도 그런 게 항상 유행인데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 사람, 뻔하게 이렇게 각색된 뭔가 예? 그 유명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각색된 전기, 그런 거는 보잘것이 없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인간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어떤 감추어진 그 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가 이쪽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게 되면서 아마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죠. 예,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알겠어요. 카메룬을 저희가 여러 번 갔는데 예, 두알라는 항구 도시죠.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거기서 조금만 걸으면요 숨이 차가지고 저같이 폐활량이 이제 오랜 알레르기로 폐활량이 적어진 사람은요 숨이 찹니다. 숨이 차요. 그런데 야운데 같은 곳은 해발 700m, 인간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은 700m, 800m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편안합니다. 되게 편안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래서 어디로 가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반응이 서로 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적대자들이 따라오죠. 적대자들이 따라와서 그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가, 그들 가운데 악한 무리들이 있어서 따라오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되죠. 풍토병도 겪었고 또 그곳에서 적대자들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꿈틀꿈틀 일어나더니 다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네. 지우는 기능이 있다는 걸 제가 또 보여드리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가 비시디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 남부인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가 누구를 말하느냐? 갈라디아는 여기 있잖아요. 네, 갈라디아는. 그런데 이게 1차 전도여행 때고,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디아 남부,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개 도시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을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2절, 6절 보면 제2차 전도여행 때가 나오죠. 제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배로 갔죠. 키프로스로 해서 바보에서 이렇게 갔었던 거고요. 1차 전도여행 때, 2차 때는 육로로 해서 갑니다. 육로로.
왜 육로로 해서 갔는지, 왜 이렇게 갔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쉬웠을까? 아니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소가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는 어디죠?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인데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타우루스 산맥이 2000m, 해발 2000m 산맥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갈 때 바로 이 산맥을 좀 파란색이 없네. 이 산맥을 넘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바울은 자기 고향 가는 길이니까 익숙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 더베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아미노스 산맥이 또 있어요. 산맥을 두 개를 넘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강도의 위험을 겪었다고 하는 게 아마 이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강도의 위험을 겪고 여러 가지 목마름과 헐벗음과 배고픔의 위험을 겪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드벤처 영화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는, 아마 서바이벌 게임과 같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나 부품과는 다른 거예요. 기계나 부품은요, 오차가 정말 정밀을 기계는 조금 봐도 맞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정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놀랍고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 말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꾸 빗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금치고 유유우우 그 금치고 금칙부어 하지 말자. 내가 뭐 고민한다, 아까 고심한다 말을 썼는데 정말 오랜만에 쓴 건데 그 금치고예요. 마치 내가 뭐를 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힘들게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뭐 초신자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뭐 예배 끝나고 바로 앞에서 담배 펴도 되고 초신자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이 달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께서 자기가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면 아버지 욕하는 거야, 자식들이. 아, 우리 집은 이게 안 돼요. 그럼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전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그럼 부모를 욕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욕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화살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니죠. 찾아야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마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래서 산맥을 두 개를 넘으면서 다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가면서 저 위에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가 있죠. 비두니아,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터키가 아니고 여기에는 로마령이죠. 로마령이 군데군데 있는 로마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흑해 연안, 여기도 하나의 또 땅끝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제가 왜 목사로서 세례를 주느냐? 예수님이 부탁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드렸죠. 뭐 교회의 성장, 교회의 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에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14년 전에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도 나중에서야 대적자들이 당신은 신비체험도 없고 방언도 못하지 라고 다그치고 비웃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이건 신비체험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3월 26일,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6일이죠. 3월 26일 금요일 새벽에 주의 성전에 혹은 여러분의 골방에서 깨어있는 것도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것을 타성과 습관이라고 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가려다가 길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요 밑에 지방만이 아니라 저 위쪽 이 지명상의 갈라디아에도 나오지 않은 복음의 손길이 그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진로를 북북서로 돌려라.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어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사오보 드라게로 그래서 네아폴리로 그래서 무슨 대로죠? 그 대로를 타고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엄청나게 맞고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나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탁탁 인도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계시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인생이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거 잘못 본 거죠.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재벌집 딸인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그냥 저절로 풀코스로 식사가 나오던가요? 빨래는 해가지고 쫙 같은 종류로 옷장에 걸려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망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뭐 일부에 몇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은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또 뭐 남편이 금수저여가지고 모든 게 다 돼요. 그냥 얘기만 하면 뭐 열쇠 들고 와서 생일인데 한번 밖에 나와봐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서 그냥 타다가 힘들면 어디다 놓고 와. 열쇠 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눈물 젖은 베개와 불면의 밤들을 지내면서 파트너십은 이루어가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과 알고 보니까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늪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이해해가면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달라요?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과 탄식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과 우리가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union with Christ. 주님과 묶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묶여진다는 것이죠.
예.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만만해 보이나요? 아니면 신화적인 이야기인가요?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만만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헛되다고 버려요. 하나님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초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셔는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회의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부터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도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멈춰 있는데요. 네, 2절에 이를 제가 요즘 쓰는 유행어대로 온라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태.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자기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온라인 상태에 전전긍긍하죠. 온라인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라인 상태에 있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늘 온라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기도와 응답이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올려드리자. 제가 순간마다 우리의 일과를, 우리 아젠다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 얘기했는데 역시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순간마다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예.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겪게 되죠. 자기들의 복음을 제출하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대로 하게 둘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너무나 예수 믿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들에게 다시 멍에를 씌울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설득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옳다. 이 예수의 복음으로 전하는 방식이 옳다. 유대교의 관습과 할례와 그 모든 음식과 규정들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가 함께 가는데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영 어색해요. 영 어색해. 남자가. 영 어색해. 근데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파격이고 모험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거다. 자유라는 게 방임, 방종, 그냥 멋대로 해도 된다. 뭐 예배를 어디서나 드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헌금도 내가 마음 내키면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강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예, 주님과 묶여진. 그러나 그게 종은 아니다는 거예요. 종은 아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 예, 제가 묵상집 앞에 종과 아들의 차이를 써놨죠. 예, 그 제가 정리한 건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헬라인들을 개종시켜가지고 그냥 간신히 예수의 은혜 믿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눈 거예요. 예. 8절 말씀, 그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자의 사도로만 삼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게 보여요. 서로 다른 길을 가니까 모르고, 그는 워낙 베드로의 그 이미지가 강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세 번 부인하고 돌아오고 그 중요한 시점마다 오순절에 그 주역인 베드로는 이미 뭐 너무 유명하죠. 그가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고 그리고도 예루살렘에서 사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거의 전설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상징이죠. 할례자의 사도,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본격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 온라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살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와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뭐 저도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준비하는 일이고 또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일이고 뭐 이 디아스포라에 흘러가게 하는 일, 그게 잘 속도가 안 나서 어제도 교역자들과 함께 잠깐 몸살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근심과 애통함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되어야 할 텐데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뭐 그거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고 뭐 없이도 그냥 지나가고 살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님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과 예민함이 없었다면 갈라디아서는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은 있지도 않았어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순간의 망설임과 분수령 속에 순종하고 예하고 선뜻 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기록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하는 중보와 기도 하나가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